변함없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주말 주택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테라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말 주택에 설치된 테라스가 유유불문하고 전부 불법일까요? 정말 불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설치하니까 나도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1m 가장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라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변함없이 용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농막이란, 건축 면적이란. 농막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한 관계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건축 면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까 합니다. 건축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 면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여백의 중심서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크게 보면 4가지, 세부적으로 보면 19가지 정도 됩니다. 데크와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보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는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m 가장은 건축 면적과 관련이 있고 건축 면적은 건폐율 계산 시 면적입니다. 농막에서의 면적은 연면적입니다. 그러므로 건축 면적은 농막 면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높이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테라스를 설치해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말주택은 건축법이 아닌 농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테라스를 설치 못합니다. 그럼 정말 주말주택은 테라스를 설치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설치를 한다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정답은 아닙니다. 주말주택 설치 시 1층 부분에는 33 크기로 설치하고 누다락 부분을 36 크기로 설치한 후 하단 부분 나머지 공간 33을 테라스를 설치한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이동식 테라스 한 장만 설치한다. 약 1.5제곱미터 테라스 한 장만 설치하면 어떨까요? 농막 면적이 20제곱미터니까 컨테이너 면적하고 정화조 면적을 뺀 나머지 공간이 약 1.5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정도 크기면 팔레트 크기 한 장이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약 1.5제곱미터 이상이면 좀 걱정이 되지만 팔레트 한장 정도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면적하고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온장으로 고정식으로 설치하지 말고 팔레트 크기로 제작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면 단속 시 유연하게 처리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